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서바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 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엉 임서영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고재환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재환입니다. 네. 자,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도 오늘 네.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네. 네, 저 미국에서 온 류시하 나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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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 제주어를 가지고 회를 거듭할수록 알고 쓰는 제주어와 그 전에 이게 잘 의미를 모르고 써왔던 제주어와는 확실히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구슬첨사, 제주어를 맛깔나게 하는 구슬첨사 배워봤잖아요. 오늘 배울 이것도 제주어의 맛을 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성어, 으태어. 아, 의성어, 으태어. 예,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봤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의성어, 으태어 하면 존 미국이니까 이제 고향이 네. 이 영어에도 뭐 의성어나 으태어는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요. 계속 그냥 한국어 배우면서 뭐 그 서울말 배우면서 그냥 의성어, 으태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뭐 복잡한 것보다 근데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거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영어에 있긴 있는데 아마 한국어에 만큼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 많지. 풍요롭게.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제주어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으태어, 의성어가 있고 우리에게 조금씩 잊혀져가는 지금은 많이 안 쓰는 그런 으태어, 의성어가 있을 텐데,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의성어, 으태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변종수 씨는 그런 말 중에 조금 그 자주 쓰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유, 커싱커싱하지 말라게. 아이고, 무사기. 아이고, 커싱커싱하지 말라게. 성격도. 예, 뭐 이런 말. 하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우리 쪼는 웃네. 왜냐면 커싱커싱하니까 커싱.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영어 쿠션. 뭐예요? 영어 쿠션은? 쿠션, 뭐 쿠션 아니고 쿠션. 그냥 쿠션.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커싱.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크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일까? 커싱.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이성어나 의태어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네. 예,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예, 그러니 혹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저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어찌 되면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요 제주어의 의태어나 의성어입니다. 예. 막 그런 점을 양해를 하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커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커싱. 예. 커싱. 이거는 표준어로 알맞은 말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칠. 거칠. 왜 거칠거칠은 까끌까끌해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도 거칠거칠이지만은 성격이 사납고 좀 무서운 게 구는 그 하는 모양도 거칠거칠하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질적으로 뭘 부탁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고 좀 신경질적으로 할 때도 커싱 하잖아요. 여기 커싱은 저는 거칠거칠로 저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교수님 다음에 아니 그 변정수 씨한테 제가 뭐 부탁만 하면 예 아이고 그냥 뭐 대답도 잘 안 하면 막 붕당붕당해. 붕당붕당. 아니 이게 좋은 거 물어봐야지. 아이고 이제. 붕당붕당은 아마 표준어로도 붕당붕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 붕은붕은. 붕정붕정. 붕정붕정. 그냥 못마땅하면 자기 속으로 힘을 넣어. 에이
뭐 자기 말을 입속 말로 씨부렁거리지 않습니까? 아~ 뭐라고?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리다랑 좀 비슷하네요. 중얼중얼 거린다거나, 그럼 뭐 중얼중얼 뭐 저 표준어도 그대로 쓰니까, 네. 예, 그런 거와 유사한 형태의 말이죠. 개문 차불락 차불락은 뭐가? 차불락 차불락. 차불락 차불락이라는 말은 차울락 차울락이라고 하는데 절룩절룩.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기울어졌다가는 그건 자울락 자울락 아닐까? 자울락 자울락 차울락 차울락 자울락 자울락까지 다 하죠. 예. 차울락은 이 국어에도 예사 소리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친 소리로 나는 게 있어요. 음감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돈돈하다 표준어로 단단하다 단단하다 탄탄하다 있는 것처럼 제주어에는 돈돈하다 똔똔하다 톤톤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읒이 치읒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그 예전에 왁왁이라고 들어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말이.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왁왁 이것도 오리소리? 귀눈이 왁왁 캠짜. 맞아요. 그런 말을 쓰였던 것 같아요. 네. 왁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묻는 이들 중에 하나는 막 캄캄이란 말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캄. 왁왁 어두운 밤인 칠맹신하라 예쁘겠지. 예, 예. 캄캄 어두운 밤에는 길을 명심해라. 그럴 때, 그럴 때 왁왁은 캄캄입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도 왁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무슨 왁왁경 외우렴 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왁꽥도 될 수 있지만 왁왁도 될 수 있고. 걔는 막 시끄러운데 강 사람들 그저 막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릴 때 귀눈이 왁왁하다. 귀눈이 캄캄하다. 그 말이었구나. 귀눈이 왁왁하다면 귀눈이 캄캄하다 이 말이지. 그 말을 어떤 데 쓰느냐 하는 말을 다 들어보지 않고는 그 말만 가지고서는 이거다 저거다 하기 힘들죠. 앞뒤를 영 같이 봐야 앞뒤 말이 연결을 봐야 아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그거 교수님 그 동쪽 그 쪽으로 가면 예 물이 이제 방파제에 가득 들어오면 아이고 오늘 바닥물 봉봉 들었쩌는데 이거 봉봉은 그래, 어떤 제조업과 많이 들어서 그 빵빵하게 들어온다 이 말인데 아주 그 물이 빠졌던 것이 거듭하게 밀들어오는 거 봉봉 들었죠. 뭐 붕붕 들었죠. 그거 혹시 그거 반 음료수 이름 만든 거 아닌가? 아유. 자 오늘 정말 그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봉봉도 나왔지만 예. 뭐 어랑어랑 이렇게 어린 그 채소나 잎들이 상추 같은 게 막 부르들이 막 나면 아이고 저 솜키 잘도 어랑어랑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꼬닥꼬닥 걸어간다 꼬닥꼬닥 가차운데 꼬닥꼬닥 걸어간다 어랑어랑하다는 말은 야들야들하다는 말이지 야들야들 그런 것도 있고 야들야들하다 또 뭐 뭐 배나 이 논비 겨울에 월동무 같은 거 그자 국물 그 수분이 많은 거 먹을 때 수왕수왕 알고 먹어야지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주어 내에서는 의성어가 의태어가 많은데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짧지만 좀 얘기를 나눠봤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의성어 의태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잊지 않고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자. 너무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자 네. 오늘은 제주어를 맛있게 살려주는 의성어 의태어를 배워봤습니다 제주어는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네. 고랑몰라 써봐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